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특히 지역의 혈액 수급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격주로 헌혈을 실천하며 28년 동안 300차례 헌혈로 사랑을 실천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석고 기사로 근무하는 이원석 씨가 헌혈을 위해 옷소매를 처음 걷어붙인 건 지난 1989년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위해 기꺼이 나선 한 신부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헌혈은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2주에 한번 팔에 바늘을 꽂은 지도 어느덧 28년, 횟수로 300차례. 대전 적십자사 최고 명예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헌혈을 함으로 인해서 내 건강도 관리가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피가 꼭 필요한 사람들, 수혈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24차례 헌혈을 한 대학생 이권열 씨는 교내 헌혈왕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라는 일본인 어머님의 가르침이 헌혈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는 25번까지밖에 못했지만 앞으로는 100번, 200번 더 앞으로 제 건강이 될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10대, 20대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최근 꾸준히 증가하던 헌혈 인구도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혹석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때가 굉장히 혈액이 많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소매를 선뜻 걷어붙이는 헌혈왕들의 선행이 어려운 시기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